8번 With the invention of topography니까요. 인쇄술이라고 했죠? 인쇄술이 발달과 함께 space and punctuation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셨어야 돼요. space는 간격이요. 알겠죠? 그리고 punctuation은 구두점이요. 마침점, 쉼표 그런 것들 있죠? punctuation이 solidified니까요. 고정이 됐대요. from get 간격과 and gesture 그냥 제스처라고 할게요. to physical artifact니까요. 물리적인 물체에 대한 간격과 제스처로부터 굳어지게 됐다라니까 이런 거 이해 어렵죠. 그렇죠? 솔직히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밑에 읽어가면서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이해가 좀 쉽도록 지금 인쇄술이 발명됐다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한글 쓰기 시작한 거예요. 프로그램 아까 얘기한 워드 프로세스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간격이 자기 멋대로 글쓰니? 아니죠. 정해져 있죠. 한 칸 띄면 스페이스 한 칸 띄면 고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점을 이렇게 찍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찍었어. 이것도 역시나 워드 프로세스는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갭이랑 제스처라는 게요. 쓰는 형태들이요. 이해됐습니까? 왜? 인쇄술 때문에. 자, 이해되셨으면 계속할게요. Punctuation marks, 구두표들은요. Which, 어떤 표인데요? Were used, 사용되어지는 거죠. Differently, 다르게 사용됐었어요. 마침표들이요. From one scribe니까요. 한 글로부터 to another, 다른 글에 In the manuscript era, 원고의 시절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 편지를 뭐 예를 들어서 연필로 쓰든 펜으로 쓰든 그렇게 원고로서 쓰던 한 글에서 다른 글의 차이점에 있는 사용의 마침표들이 그렇죠? 이랬습니까? 그런 구두점들이 became 돼버린 거죠. 뭐가요? Part of the standardized니까요. 고정화되고 즉 이거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나네. 표준화 그렇죠? 표준화되고 rule bound니까 규칙에 얽매여지는 체제의 일부가 됐다라는 거죠. of the printed page니까 인쇄된 종이에서는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표준화가 됐다. 선생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소재는 같은 글을 계속 반복해서 부가 설명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좋은 라이팅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글쓰기가 추상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개념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주는 습관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겠죠? 그래서 야 이게 고정화가 됐다. 그게 무슨 얘기인데? 아, 구두점이 다 똑같아졌어. 규칙화가 표준화가 된 거야.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죠. 그 다음 또 가볼게요. The communications scholar, 언어학자인 월터 옹이라는 사람이요. Had shown, 보여왔죠. 의문문 이하의 문장을 밝혀온 거예요. How, 어떻게 프린팅, 인쇄술이 converted, 바꿔놨는지를 밝혀왔어요. The word, 단어를 어디 한테 바꿨죠? A visual object니까 시각적인 물체인데요. 뒤에서 역시나 또 꾸며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문장이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각적 물체다? Precisely, 정확하게 located, 위치가 되어지는 물체죠. In space, 공간에 있어서요. 즉, 글자가 딱 맞게 공간에 맞게 글이 써지는 형태로 변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인쇄술 덕분에 표준화가 됐다. 또 반복되는 글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컬러는 뭐랬죠? 기능이? 부가 설명이에요. 알겠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세미컬러는 뭐다? 이렇게 밑에 쉼표 걸리는 건 얘는 접속사랬어요. 알겠죠? 그럼 얘는 부가 설명이 됐으니까 아니 표준화된 시각적 물체가 바로 뭐야? 아니가 부가 설명 들어가자. 아 그게 뭐냐면 알파벳 글자가 프레스가 프린팅 알파벳의 글자가 인쇄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각적 물체가 뭐다? 알파벳 글자요. 그리고 이니치는 요 알파벳 글자 인쇄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된댔죠. 그래서 알파벳 인쇄한 형태에 있어서 각각의 글자가 있잖아. was cast, cast가 던지다, 만들다, 주조하다, 뭐 주문을 외우다 이런 게 있는데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글자가 찍히는 거예요. 인쇄가 되는 거예요. on a separate piece니까요. 분리된 조각이에요. of metal. 금속 조각으로 이제 알파벳이 딱딱딱딱 체계가 잡히는 거죠. 순서에 맞게끔요. or 또는요, type. type 형태에 처지는 거고요. 또는 marked,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위치. 그래서 캐스트 그다음 마크드 이렇게 아, 아닌데 잠깐만요. 프린팅 이미지. 일단 여기까지 끊겼고요. 잠깐만요, 볼게요, 형님들. 비주얼로지컬 브레이크. 아, 여기 그럼 보시면은 이렇게 월이 됐고요. 여기가 was type mark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할게요. 알겠죠? 접속사가 없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파벳 글자가 이제 찍혀 나왔고요. 그다음 알파벳 글자가 여기 아 was 정도로 해야 되겠나? was typed니 typed 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리고 part. 어쨌든 여기 보세요. 이게 알파벳 글자가 mark들은 표식을 했다라고 하면 될 거예요. 뭐를 표식을 했느냐? physiological이니까 물리적인 breakthrough이니까 돌파구라기보다는 혁신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글자가 혁신을 나타낸 거고요. The first order이니까 첫 번째 순서의 혁신이었다라는 거죠. 제일 먼저 나온 혁신의 기능이 알파벳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넘어가 볼게요. writing, 글쓰기는요. moves, 옮겼대요. words, 단어들요. from the sound words니까요. 소리의 세계로부터 단어를 어디로 옮겼다? The world of visual space니까 시각적인 공간으로 옮긴 거예요. 단어를 글로서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but 하지만 print는 인쇄술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위에서 계속 반복했던 것은 정형화되어진, 규칙화되어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보시면 moves words 단어를 away from 소리의 연관성으로부터 떨어뜨려놨다? 아니죠. 소리를 글로 표현한 거니까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offers unrestricted dimension이니까 제한되어지지 않는 차원을 공간으로 제공해줬다. 제한되어지죠. 규정화되어진 건 제한되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locks, 잠궜대요. 단어들을 어디 안으로? 위치인데요. 공간 안에 위치로 잠궜다는 것은 규정화시킨 거죠. 그렇죠? 여기도 3번이 답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밑에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쇄술이라는 것은 만들었대요. 글자를 어디 안으로? 물체 안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도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콤마 찍고 세부적인 설명 들어갔죠. 그 것으로 물체 글을 만들었다는 것은 material object니까 물체의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체화 시켰다라는 거고요. with known 알려진 유명한 dimensions 차원이에요. 규격,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nd 그리고 fixed locations가 고정화되어진 자리인 거죠. 그렇죠?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답에 관련된 단서가 아까 얘기했듯이 락이 잠구다라는 거죠. 그리고 into position이니까 장소 안으로 잠궈 넣는 거는 고정화되어지는 위치인 거 아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답에 관련된 표현은 비슷한 단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fixed locations가 locks into position으로 다시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답에 대한 단어는요.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이 아 선생님 여기 체크해놓은 거 다시 봐볼게요. 어떻게 체크했냐면요. 여기도 init를 묶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묶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 다시 보시면 각각의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분리된 금속 활자 이거 즉이라고 쓰세요. 그냥 즉 타이프라고도 불러요. 이 금속 활자를 알겠죠? 그래서 금속 활자 타이프 위에 분리된 위에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이제 인쇄술이 알파벳 인쇄술이 표시를 한 거예요. 뭐를요? 물리적인
획기적인 혁신을 나타냈다 이 소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소리가 글자화 됐다라는 거죠. 금속 활자화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봤을 때 헷갈렸는데 여기 체크해놓고 보니까 이제 보이네요, 선생님. 자, 그러면은